얘들아, 내가 오늘은 또 썰을 얘기를 할게. 오늘 레슬링 썰인데, 뭐더라? 걔가 레슬링 존나 선수야. 근데, 아, 레슬링 아마추어? 아마추어, 그냥, 뭐, 초짜? 정도? 뭐 입상 경험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걔가 있었는데, 뭐더라? 걔랑 내가 그 물에서 좀 레슬링을 한 거야. 그러다가, 레슬링 하면서 빡이 돈 거야, 내가. 뭔가 좀 짜증나대? 뭔가 애를 진짜 머리통을 깨버리고 싶은 기분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. 근데 애가 안 나가는 거야, 레슬링도 배운 새끼가. 대가리 꽂힐까봐 겁났나 봐. 그냥 아스팔트 바닥 같은 느낌이었는데. 꽂히면 대가리 깨지고 죽는 거니까 겁이 난 거지. 그래서 자꾸 막 지가 진다면서 그런 거야. 못 나가겠다.